오늘 시편 106편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형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근심어린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북한 핵실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무겁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늘 해왔지만 특별한 마음의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이 무섭지도 않느냐. 우리가 너무 태연해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우리가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면 살아낼 수 있겠냐. 우리는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고 확실히 믿는다. 그래야 살아나니까. 그래야 학교도 가는 거고, 직장도 가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먹는 거죠.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루들 견딜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뭐 뉴스를 다 보고 아셨겠지만, 그동안에 북한은 참 말도 안 되는 도발적인 말도 행동도 많이 했었지만, 그러다가 말겠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도 너무 많이 갔어요. 이제 상황이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 전쟁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을 하든지, 잠수작전을 하든지,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지든지, 이제는 바로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전쟁을 원하는 쪽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연한 어떤 사건으로 갑자기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저는 전쟁의 위협을 말하면서 어떤 위기감을 조성하려고 의도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민 가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나라를 위해서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권면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기도를 해보면 느낍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적구나. 우리나라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힘이 든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듣지만 실제로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이, 설마 전쟁이 벌어지겠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면 이제는 큰 재앙이 일어난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야죠. 우리도 겪을 고통이 말할 수 없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서 파국을 막지 않으면, 그러면 파국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기도가 된다 안 된다 말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광고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도 안될 때예요. 기도하면서 정말 두려운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인데 비상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 기도해 보아도, 교회에 모이는 기도의 모임에도, 이거 큰일 났어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살아날 수 있는 땅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건 기도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시편 106편 기자는 민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나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수히 많이 죽었고, 전쟁 때. 성전 다 무너졌고, 남은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가서 세계 각국이 흩어져 찢어, 갈기갈기 찢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우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탄원하는 시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주님,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신 게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눈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9절 말씀에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물이 대적을 덮음으로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구원받고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는 걸 보고 미리암을 비롯해서 여인들이 그 홍해 건너편 언덕에서 소고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럴만하죠.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구원해 내신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홍해를 가르면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로 남은 사람들이 갈기갈기 찢겨서 흩어져 버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그런 구원을 받고도 세상 따라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35절에 오히려 이방 나라와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종이 되니까 그 다음엔 적군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그 점을 회개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지금 위기 상황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게 뭐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데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데는 뭐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 중요한 문제겠죠. 얼마만큼 공부할 수 있었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겠죠. 누구랑 결혼했느냐, 어느 학교를 다녔느냐, 어떤 직장을 들어갔느냐 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강력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믿어졌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 신앙만큼 인생을 바꾸는 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만 듣다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삶이 안 바뀌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를 게 별로 없어 보이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인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하나님을 실제로는 안 믿는 것.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게 뭡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너무나 번개같이 강력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저에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어요. 언제 한번 정말 주님을 믿어본 적이 있느냐? 언제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셨었느냐?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었나요?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지금 전쟁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안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북한을 품고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남과 북의 사정을 아는 분들은 통일 안 될 거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이질감이 큽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북한을 품을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이 민족이 통일되게 할 수 있나요? 정치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뉴스 보고 아시잖아요. 정치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군사적으로 이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우리 힘이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사회에 무엇이 우리가 북한을 끌어안고 통일시킬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진짜 완전 다 망한 거죠. 그 절박한 때 믿음 하나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피난 가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지금 있는 집, 뭐 땅, 모든 재산 다 내버려 두고 보따리 하나 싸고 여러분 피난 가라고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6.25 전쟁 때 북한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보따리 하나 메고 그냥 피난 내려왔어요. 저희 부친도 그때 피난 내려오셨어요. 이유가 뭐지요? 북한에서는 예수 못 믿겠으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을 수 있다면 다 내버리고 보따리 하나 들고 정처 없이 그냥 무조건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남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도처에 믿음 하나 지키려고 보따리 싸들고 피난 내려온 진짜 정말 거지같이 사는 그런 피난민들을 눈으로 보면서 신앙생활 그냥 정신 똑바로 차려진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진창 되었을 때 이 나라를 일으켜낸 힘이 있다면 그 신앙이었어요. 그때의 그 믿음은 강했어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묵묵히 고난과 시련의 때를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믿음이 그만큼 강합니까?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의 믿음은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만큼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강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믿는 것처럼 믿습니까? 지금 유럽이 이슬람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뭐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비슷한 형편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유럽을 삼키려고 1300년 전 8세기에 이미 벌써 유럽을 치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샤를 마르텔 대제에 의해서 이슬람 군사들이 격퇴됨으로 유럽은 지켜졌죠. 그런데 샤를 마르텔 대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은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슬람 세력이 유럽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지금 유럽은 무신론 국가들이 다 됐습니다. 지금 유럽은 어느 나라나 가봐도 완전히 무신론 국가예요. 이슬람을 감당을 못한 무신론으로는 이슬람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무신론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듣고 보실 거예요. 아마 실제로 경험하실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전에는 예의상으로라도 성경을 존중해 주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마저 우리의 믿음이 그저 형식적인 믿음, 이름만 가진 믿음이면 우리나라 정말 난감합니다. 통일은커녕 지금 있는 이 위기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똑바로 믿어야 돼요. 이제는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이번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 그때 제 마음속에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두려운 것은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왕이 필요할 때예요.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왕이 필요해요. 우리 민족에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왕이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만 했지 실제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왕을 두기 싫어해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냥 다 마음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이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는 것 같은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온 겁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모세에게 제안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다 지워져도 좋으니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민족의 용서를 구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멸하진 않겠다. 그래, 내가 약속한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다 도와주겠다. 그러나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갈 거야. 아 잘못하면 너희들 다 내가 다 죽이겠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만큼이라도 감사합니다. 뭐 이럴 만도 한데 모세는 정색을 하고 하나님,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실 거면 우리도 들여보내지 마소서.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이 복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의 말에 의해서 내가 같이 가겠다, 내가 같이 가마. 여러분 우리도 이 점이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붙잡을 게 뭐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왕이신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치 않았다면 이제 진짜 회개해야 되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회개가 필요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믿으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43절부터 46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근데 지금 이 시편 106편 기자의 처지는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다음입니다. 지금 갈갈이 다 민족들이 여러 나라에 찢겨 가고 있는 가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건 역사가 이미 응답일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파국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바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거하고 파국이 오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광고 들은 것처럼 그냥 지나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뭐 먹고 싶어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안 됩니다. 15절 말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때를 쓰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절대 복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그냥 잡아 죽일 정도로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얼마나 모세를 협박했는지 물 내놓으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다는 응답을 받았는데 모세가 어지간히 시달림을 받았기에 그만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내리치는 불순종을 행합니다. 혈기를 부린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래? 하나님 살려주세요, 먹여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 수준으로 매달려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하지만 그 영혼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어려운 위기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기도는요, 이제는 예수님을 제가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예수님은 나의 주 만왕의 왕이시니, 내게는 왕이 계세요. 이제는 말 함부로 안 하고 감정조차도 주님 앞에 다스리고 주님 하자는 대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라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복된 삶을 사는 비밀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좀 힘들고 또 시련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복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예수님이 왕인 삶. 그 삶이 복이 있어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나라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더 이상 안 된다, 힘들다, 못하겠다 이제 그런 말 하지 않깁니다. 그랬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신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지켜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저녁부터 다 무너질지 몰라요. 이제는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탄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었지만 깨닫게 하셨어요.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제 안에 계신 것이 너무 분명해요. 그러면 된 거죠. 기도할 제목은 크고 마치 산을 옮겨야 되는 것 같이 무겁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해주더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시편 106편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지금 이 시편 106편은요 정말 절망 속에 탄식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탄원입니다. 그런데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48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참회의 기도요, 구원의 탄식이지만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능력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말 이제 그동안 예수 제대로 안 믿었던 거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징징 짜고 울기만 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때만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이 진짜 내가 이제는 예수님 왕이신 그런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포기하실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핵무기가 필요하거나 미국이나 중국을 의지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이 땅에 예수님이 왕이신 성도가 몇 사람이나 있느냐는, 주님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며 주님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남북의 문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찬송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는데 인이하신 구세주여 그 찬송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힘들고 어렵고 무너질 때마다 부르고 또 부르고 힘을 얻었던 찬송, 인이하신 구세주여, 우리 다 일어나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